바뀌다고요? 그 도중에 그 쌀기가 이제 부산물로 나오다 보니까 부산물을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쌀기를 갖고 효수 친질로 전환시킨 거죠. 검은 가루의 정체는 바로 쌀겨. 정미소를 운영하는 주인의 독특한 아이디어인데요. 이쯤 되면 쌀겨 찜질의 효능이 궁금해집니다. 쌀겨에 단백질과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영양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또 피부 탄력이나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쌀겨에는 항리활성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 감소 효능이 있기 때문에 비만이나 여러 성인병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부 미용과 성인병 예방에 그만이라는 쌀겨 찜질. 너무 뜨거워.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쌀겨 열기. 눕자마자 비오듯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손님들. 처음 쌀겨를 만들 때 10종류 이상의 다양한 효소를 함께 섞어주면 발효되면서 자연스럽게 뜨끈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온도가 무려 70도나 됩니다. 자연 발효열이라서 요 안에 그 시커먼 그 저기는 발효된 쌀겨. 미생물이 이제 버무려진 상태에서 효소가 되어 있는 거고, 쌀겨는 그 미생물의 먹이로서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네요. 효소의 번식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하루에 두 번 새로운 쌀겨를 섞어주는 것은 필수. 보기만 해도 뜨끈뜨끈한 쌀겨 찜질. 기분이 어때요? 온몸이 녹는 느낌? 포근하고 아늑하죠. 엄마의 품속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게 말하는 게 품속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쌀겨 찜질 제대로 즐기는 법. 오랜 시간의 찜질은 탈수 증세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전신 찜질은 딱 15분 동안만 즐깁니다. 원래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한 시간 놀아야 돼. 전신 찜질 후에는 각자 아픈 부위를 찜질해 줍니다. 배가 어려워. 건강해져라. 진짜 따뜻한 거 건강해지네.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 기념으로 선물을 고르랬더니 골라서 온 거예요. 이 나이에는 돈보다 이렇게 놀면서 건강도 지키는 게 또. 그 다음날 피부가 매끈매끈하고요. 일반 화장품 우리 기초면